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네. 천생연분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, 그러니까 네. 즉 운명의 짝은 네. 정해져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천생연분이라는 이 운명의 짝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? 근데 저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거의 그런 말씀을 드려요. 내 사주팔자는 인간인지라 네, 노력을 하면은 그거를 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100% 맞는 천생연분은 없다고 봐요. 남과 남이 만났는데 천생연분이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해요. 그래서 거의 한쪽이 맞추면서 사는 거지 네, 하늘이 맺어준 말 그대로 천지신명님 전에서 맺어주는 연줄이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 팔자는 내가 고쳐가면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천생연분이라고 봐요. 네. 그럼 따로 딱 정해진다. 결혼하게 되는 운명의 성에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네. 어떤 사람을 만나도 네. 내가 맞춰가면은 된다. 그렇죠. 아, 이런 말씀. 그리고 안 좋은 게 있으면은 미리 막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굳이 그런 거를 따지면서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나와 만나고 있는 상대가 있다. 네. 그럼 상대랑 나랑 네. 좀 어떤 식으로 만나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만남이 될까요? 만남 자체가 편안하면서 서로 각자 유해주고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은 서로 신뢰를 할 수가 있고 믿고 갈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 같이 있을 때 좀 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네. 또 취미가 되게 잘 맞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예, 맞아요. 그런 것도 그럼 하나의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거는 하나의 재미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맞았다고 해서 기분 자체가 좋아지잖아요. 네. 네.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게 네. 내가 저 사람 나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 네. 저 사람 처음 본 순간 네. 아, 나 쟤랑 결혼해야겠다. 네.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. 첫눈에 반한다. 네.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일 수도 있는 건가요? 운명일 수도 있고 눈에 콩깍지 씌었다고도 하잖아요. 네. 어느 누구나 맨 처음에 만남은 소중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저도 역시 그랬으니까요. 네. 심장이 콩닥콩닥 뛸 만큼 기다려지고 만남 자체가 좋잖아요. 네. 서로 신뢰를 하면서 믿고 갈 수 있는 예, 그런 사람. 이런 질문도 되게 많더라고요.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지금은 헤어진 상태인데 네.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 만난 사람은 없는 것 같다. 네.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. 네. 그 사람이랑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? 그러면은 그분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합의를 시키면 돼요. 아, 그러면 네. 전혀 연락이 안 하고 있는 상태여도 연락이 와요. 그런 일도 많이 했거든요. 두 분의 사주팔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산에 가가지고 합의 매기를 하면은 돼요. 그러면은 연락이 와요. 네, 많이 했어요. 100%? 네, 진짜로. 너무 신기한데요? 진짜로요. 그리고 자손 없는 분들 이제 자손 태워주는 예, 삼신에서.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연애를 하고 있거나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.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네. 인생 선배로서 네. 마지막으로 한 말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100% 맞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조금씩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지.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 믿음만 있다면은 잘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